안녕하세요, 리치리시입니다. 오늘은 샤넬의 이번 시즌 백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백이 있어요. 샤넬이 두 달마다 시즌을 바꿔서 새로운 상품들을 출시를 하거든요. 근데 이번 시즌에 좀 주력 상품, 네, 이 있습니다. 샤넬은 이제 기본적으로 나오는 클래식 백, 가브리엘 라인, 뭐 2.5 빈티지, 코코 핸들 이런 게 그냥 늘상 나오는 라인이고요. 여기에 이제 그 시즌마다 시즌 백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다른 디자인, 새로운 디자인들의 상품들이 많이 출시가 되는데 이번 시즌에 처음 나온 아이예요. 네, 그래서 뭐 이름이 따로 있지는 않고 앞에 레퍼런스가 AS2733 모델입니다. 그냥 통상적으로 사이드에 로고가 있다고 해서 사이드 로고 백 이렇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어내는 거예요. 네. 아무튼 사이드 로고 백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드 로고 백이 사이즈가 두 개가 있어요. 지금 제가 보여드릴 것보다 약간 큰 사이즈. 그리고 이 작은 사이즈 이렇게 있습니다. 짜잔! 짜잔! 이렇게 봐야 될 거예요. 예. 얘는 정면보다, 정면도 이쁘지만 사이드가 정말 이쁜 아이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샤넬, 이쪽에는 CC. 아우 예뻐라. 예, 이쪽만 많이 그동안 보여드렸는데 이쪽도 보여드린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 그래서 오늘은 작은 사이즈 사이드 로고백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보다 하나 더 큰 사이즈가 AS2734인데 2734를 스몰이라고 부르고 얘를 미니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니 사이드 로고백이라고 우리가 부르겠습니다. 가죽은 램스킨으로 되어 있고 빈티지 골드입니다. 빈티지 골드. 램스킨의 빈티지 골드 조합 굉장히 좋아요. 가로 17, 세로 12.5, 폭이 5cm입니다. 그래서 컴팩트한 수납이 가능합니다. 뭐 많이 넣으시기는 좀 힘들고요. 샤넬 뭐 반지갑 정도 들어가고요. 이런 데는 사실 반지갑보다는 카드 슬롯이나 카드 홀더 같은 거 넣으시고 뭐 립스틱이나 팩트 그 정도. 뭐 OTP? 차키 그 정도 수납 가능합니다. 그래서 많이 넣으시면 쉐입이 또 망가지거나 처질 수 있으니까 굳이 이런 백을 작은 백을 들고 다니실 때는 많이 넣지 마십시오. 일단 외관부터 보겠습니다. 외관 이렇게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영롱하게. 자, 사이드 로고 백이니까 사이드의 로고 영롱하게. 이 사이드 로고가 저희 인스타 라이브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퀼팅이 있어요. 여기에 좀 잡히나요? 예, 네. 글씨에 퀼팅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되게 예쁩니다. 아름답죠? 네. 그리고 뒤에는 또 딥포켓이 있어서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카드 같은 거 여기다 하나 꼽는다든가 간단하게 수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괜찮습니다. 아주. 여기는 CC. CC에도 보시면 잘 보이시면 퀼팅이 있어요. 어우, 오늘 잘 보이네. 가격 궁금하시죠? 미니는 국내 가격이 지금 안 나와 있고요. 스몰은 560만원. 미니는 이제 유로가만 나와 있어요. 3650유로. 3650유로 되겠습니다. 가격은 괜찮아요. 예, 네, 괜찮은 편입니다. 내부를 보시면 뒤에 슬롯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새로 나온 아이니까 이렇게 아시죠? 예, 네, 내장 시리얼. 금속 내장 시리얼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번호가 있어요. 그래서 카드가 안 들어있습니다. 카드 찾지 마시고 여기서. 예. 내부는 이렇게 버건디 샤넬의 고유 디자인이죠. 버건디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뭐 심플해요. 심플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심플하게 이렇게 내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좋다. 보이시죠? 예, 잘 보여드렸어요 제가. 그래서 얘가 뭐다? 사이드 로고 백이다. 사이즈는 미니다. 그리고 핸들은 이렇게, 예, 가죽 부분은 이렇게 돼 있고 체인 부분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길이는 착용했을 때 어느 정도인지. 이런 애들은 무조건 크로스죠. 어우 좋다. 사이즈가 딱 좋네요. 예, 제가 방금 전에 보이백 제 거를 착용했었는데 길이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이백 스몰 크로스 했을 때랑 약간 비슷하네요. 예. 지금 보시면 아우 좋다. 예, 좋을 땐 저절로 좋다가 나오죠. 근데 이렇게 얘를 크로스하면 여기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우 이게 진짜 엣지 있고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왼쪽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은 왼쪽으로 하시면 자, 이렇게 CC가 보이게 되겠죠. CC 보이시나요?
아, 근데 로고 보이는 게 확실히 더 이쁘네. 예. 그래서 로고 보이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로고 보이게 이렇게. 아, 이렇게. 이런 느낌이라는 거죠. 로고가 여기 이렇게 보이고 이 정도 길이감이 크로스했을 때 됩니다. 숄더 하면 더 길어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길이 조절은 불가한데요. 크신 분들은 숄더 하셔도 되겠어요. 저는 짧아가지고 숄더 하면 힘들어.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최근 핫한 백, 그리고 이번 시즌 시즌백 중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 예, 바로 샤넬 사이드 로고백 미니 사이즈를 보여드렸습니다, 오늘. 네. 영상이 도움되셨죠?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요. 아, 오늘 마음에 드네요. 예, 샤넬. 그럼 저는 더 특별한 아이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리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